배우 차태현이 귀신의 빙이 됐습니다. 바로 영화 헬로우 고스트를 통해서인데요. 아, 헬로우 고스트에서 강상만 역을 맡은 차태현입니다. 항상 죽으려고 하나 죽지 못하는 그런 미스테리한 인물이죠. 괴로움과 절망의 끝에서 자살을 기도하던 한 남자가 죽음 직전에 한 맺힌 영혼들을 만나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다룬 휴먼 코미디 헬로우 고스트. 독특한 컨셉의 소재인 만큼 포스터 촬영 현장도 이색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는데요. 공포 영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등장의 배우들.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무섭기보다는 조금 귀여운 모습이죠. 귀엽다는 듯한 느낌. 오늘 뭐 컨셉은 일단은 우리 그 귀신분들이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영화에 나올 때보다는 약간 좀 더 귀신 같은, 영화에서는 굉장히 사람같이 나오는데 오늘은 굉장히 좀 귀신같이, 아 정말 그 헬로우 고스트 그 제목처럼 정말 귀신처럼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. 저는 뭐 딱히 뭐 할 게 없습니다. 그냥 뭐 저분들 표정만 따라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빙이 되는 거라서 계속 저한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네 그런 컨셉인 것 같고요. 귀신이 포스터 촬영 현장에 이어서 영화 촬영 현장도 공개됐는데요. 한 맺힌 게 있으신 거죠? 그죠? 그 한, 한은 좀 표현이 그렇네. 그 소원 같은 거, 그러니까 미처 이루지 못하고 떠났던 것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제 몸뚱이로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들어드릴게요. 다! 멍한 표정 연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주인공 강혜원과의 버스씬이 진행되는데요. 미녀 배우와 함께여서 그런지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. 차태현 하면 코믹 연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? 아역 배우 천복은과의 호흡 척척입니다. 여기 한 그릇 더. 귀신이 이렇게. 차태현의 여련이 기대되는 영화 헬로우 고스트. 하루빨리 극장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랄게요.